와이 성형했어? 수술했습니다. 세상도 무심하시지. 시점 따라서 붙인 수 갈 생각은 없어요? 반명하면 내 일찍 부릅니다. 네? 국내 최초 부대적 길방 토크쇼 노진호의 게릴라 네이트. 아 어딥니까? 계곡이죠? 제가 여름이어서 힘 좀 줬어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야 1급 수가 흐르는 계곡에 나와 있습니다. 저분 어떻습니까 스타일이 좀? 어 뭐예요? 개그계 칼잡이 생포르노 배우 같은데. 네? 오늘 모셔야 될 분 한번 얘기 좀 해보죠. 이분이 힙합씬에서는 카니에 웨스트 투팍 다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분 저기 난닝구랑 빤스파시는 분 아니에요? 그쪽 업체에 계신 분입니다. 아 그쪽이에요? 대한민국 힙합씬의 보물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비와이! 아 비와이! 어 여기가 양세찬 쪽인데 여기 하관이 비와이 감시지 말 찍었다 나로 그룹을 찍어봐 역사로 잘 찍었다. 안녕하세요 비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영원의 비와이. 비율이 좋아요 보니까? 저 비율 좋죠. 사슴벌레 비율이네. 비율이 이렇게 다리가 기네. 아니 머리에 이렇게 비닐봉다리 쓴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저, 뭐예요? 아, 제가, 가죽이에요? 아 제가 그 매직칠한 머리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못해요. 왜요? 지금 머리도 너무 상해가지고 아~ 너무 많이 해서 제이지 머리가 스타일이잖아요. 제이지 스타일. 네. 제 스타일. 비와이 스타일이요? 네. 대가리가 이렇게 목물을 바르는 게? 네. 그래요? 그런 스타일이? 네. 아, 오. 귓밥이 좀 있네요. 아니 이어라이스가 좀 있어요. 이어라이스가. 이어라이스. 귀밥이죠. 아, 아 죄송합니다. 저희 오늘 푸대접 하는 컨셉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어느 정도 수익까지 저희가 건드려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예 감이 안 와가지고. 뭐 스윙세션 꼭지. 아 그거 괜찮습니다. 여기 꼭지 보호대를 하고 왔네요. 내가 왼쪽에 있는 거 알고 이쪽에만 붙였네. 와 쩐다. 나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힙합 씬에서 요즘에 게릴라 데이트 유행이라 그랬는데 맞아요? 네. 앤? 어저께 피재미 이제 피처링 해가지고. 아 재미? 네. 재미 얼마 전에 출소했잖아. 그렇죠. 나올 때 공장용 두부를 먹었더니 손두부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쉬두부를 먹었더라고. 뭐 그래가지고 어저께 얘기하다가 오늘 그 촬영 있다 하니까 자기도 나가고 싶다고. 걔는 놀릴 거 진짜 많거든요. 엄청 많지. 아, 걔 머리에 동충하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뭐 식사도 대접하네? 공복이요? 공복입니다. 지금 공복이요? 네. 유산균 먹고 왔어요. 그러면 똥 싸고 하자. 유산균 먹었으니까 뭐 똥 싸고 시작해야지 뭐. 한 발에 비워내고 가야지. 아니 어떠세요? 이런데 자주 놀러 안 오시잖아요. 저 한 3년 만? 네. 3년 만에? 왔나? 아니 쇼미더머니 이후로 눈꽃 쓸 데 없이 막 바쁘고 그렇게 지냈잖아요. 예. 막 뭐 거의 뭐예요? 그럼 사이클이 하루에? 일어나서 작업하고 가사 쓰고 촬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없는 날은 아 여자친구를 만나. 여자친구 오래 사귀었잖아요. 네. 이거 투투 반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투투바지. 아니 머리빈지도 머리빈지도 한번 해보죠. 우리 또 BY 씨 왔는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네네. 네. 자 이름 BY, 본명 이병윤, 나이 1993년 6월 15일생, 현재 나이 27세, 신체 사이즈 키 182, 구둥이 사이즈 3X라지, 앞니 돌출형, 직업 래퍼이자 프로듀서이자 페피이자 요즘 TV에 깔짝하게 나오는 예능 매출이라고. 예능 매출이 예능 매출이 별명 꽃미남 래퍼. 꽃미남 래퍼 누구? 엄지공주. 엄지공주. 백지왕자. 백지왕자. 명품. 명품. 폐품. 성괴. 성형 중독? 와이 성형했어? 성형이요? 아니요. 아니 그러면 아예 그러면은 수술 아예 안 한 거야? 네. 포경 수술은 그러면? 포경 수술 했습니다. 이거 봐 에이 거짓말하고 가자. 아 죄송합니다. 가. 죄송합니다. 할 필요 없어. 에이 수술이지 그것도. 아, 그거까지 생각 못했네. 마치 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에이 서운해. 네, 나 이러면 거짓말하면 다 들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예. 죄송합니다. 아. 나중에 꿈이 목사님인 거예요? 진짜? 아 이거 궁금해하던데. 아니요 절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교회에서 11조 봉투를 훔쳐가지고 그 돈으로 다운펌을 했다라는 소문이 있는. 아 루머입니다. 루머지. 아니 그리고 술은 아예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또 교회 가가지고 포도주 먹고 개 꽐라짓을 했다고. 그건 뭐예요? 이거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포도주 마시죠. 네, 루머입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 이런 건 루머지 이거는? 어디서 이런 루머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왜 스님 머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궁금해서. 아 지금은 스님 머리 아니고. 난, 아 머리도 이렇게 장발로 한번 길러볼 필요가 진짜, 있다고 봐. 전 기르고 싶어요. 왜냐면 난 그럴 필요가 있다고 길어서 이렇게 좀 묶어보고 싶어요. 빠빠이. 그... 학교도 신학 이쪽이 아니죠? 아, 아니에요. 저는 대학교도. 베트남 학과. 아 베트남? 네. 혹시 베트남어 조금 할 수 있으면 인사 정도는 네. 되나요? 네. 신짜오 깍반. 심네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트남 가보셨고? 아니요. 거짓말이 너무 심한 래퍼네. 와이 나 실망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중앙 가겠습니다. 앨범 마치고. BY 가봤자 박항서한테 눌려요. 그지 가봤자 안 돼. 되겠어? 항서 형이 잡고 있어. 항서 형 거기 호민대거이 안 되지. 건조네. 너무 나는 그 래퍼들의 그런 거친 모습 또 건들만한 게 없네. 힙합은 타투를 해야 되고 대마초를 뭐 해야 되고 돈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힙합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저로 이렇게 깨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 그러니까 편견을 제가, 그러니까 제가 깬다는 거를 좀 이제 알아줬으면 좋겠네. 현시 이후로 바톤을 잡은 거예요? 약간 뭔가 이렇게 클린한 그거... 래퍼 느낌으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현영이랑은 그 친하긴 한데 현영? 누나의 꿈 현영이요? 누나의 이 구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구찌 네. 얘기 털고 가죠? 아 털고 왜냐면은 가죠. 아직도 이걸로 조롱을 해. 얼마 전에 플레이어 녹화하는데 왜 이렇게 조롱을 해? 황재성 그 형 복장을 또 BYC 나온다고 구찌를 네. 다 그냥 짝퉁으로 둘러가지고 나왔더라고. 난 그거 보고 나 마음이 편치 않았어. 와이 아 감사합니다. 근데 왜 입은 거야 이렇게 조롱거리가? 왜 됐지? 그 저도 이제 어릴 때 미국 래퍼 혹은 이제 흑인 래퍼들이 멋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되고 싶었고 그들처럼 살아야 멋있는 건 줄 알았어요. 지나가면서 휴게소 를 들릴 때 아 지금 내가 음악 시작한 게 이 돈 벌려고 시작을 한 건가? 그 과거의 저의 모습을 풍자하려고 구찌를 좀 이렇게 과하게 입고 게릴라 콘서트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이 유명해진 거예요? 네, 그 분홍색 그게 아, 그거예요. 그 분홍색. 풍자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명품 너도 그냥 똑같은 애구나. 구찌보다는 오이짱아치가 더 잘 어울려. 아니면 귀찌라도 하던지. 귀찌 낚시 찌장사나요? 갓길에서 찌그레기들이랑 그냥 언제 나와요 그럼 앨범은? 25일에 이미 지금 나왔죠. 네. 타이틀곡 뭐예요 그러면? 타이틀곡은 가라사대. 그러면 그거 살짝 뭐 들려주실 수 있나? 네. 살짝? 할게요. 삶으로 나를 뱉었대 역사들을 새겼대 걸 잡들을 베꼈대 진짜들만 했어 내건 최고 최초네 날들을 매매도 매번 배꼽 잡아 배꼽파도 내걸 만들어 새걸 창조 계속한 거 패권 잡아 랩으로 날로 랩으로 바꿔 랩은 닥쳐 제꼬 난도 했어 참으로 제꼬 난 못했던 닿던 대로. 와 요게 이제 와 2절에 나오는 와 그 괜히 아니라... 잘하는 게 아니라 다 들어오네. 아니 그 BYC 나 진짜 귀에 너무 때려박혀가지고 모래가 나오네. 와 귀에서 야 이거 뭐야. 야 귀에서 모래가 나와. 와 이게 뭐야? 거의 유일무이야 이런 그렇죠. 유일무이죠. 흉내 못 내지. 못 내죠. 혹시 이 래퍼는 진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래퍼 얘기해줄 수 있어요? 시잼. 아 시잼. 시잼. 너무 잘합니다. 한국 랩에 있어서 테크니션이 다 올라갔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다른 걸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걸 보여주는 사람이 저한테는 기준이죠.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시잼 따라서 구치소 갈 생각은 없어요? 구치소 면회는 갔어요. 아 갔어요? 네 면회는 갔죠. 야. 그때 시잼 면회를 갔을 때 첫 마디가 야 너 집에 에어컨 리모컨 어디다 뒀냐 이거 물어봤다던데. 야 밥 뭐 나오냐? 진짜 그러니까. 콩 나와?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뚫려 있는 그거 있고 막 손구멍처럼 이렇게 손구멍처럼 있고 뭐 아가리 똥내는 안 났나요? 조금 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빨을 그치, 아똥이 날 시간이지 면회 시간. 네, 근데 시잼 씨는 버릇이 도리도리 잼잼 이렇게 한다네. 아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아이. 어쨌든 막 법을 어겨가지고 그렇게 되긴 됐지만 네.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라고 얘기는 안 하나 봐. 아 해요. 해요? 하죠. 아 그. 네. 억압적으로 뭐 하는 건 솔직히 좀 주접이고 그치. 오지랖이고 그냥 잔소리를 좀 맨날 하죠. 친구니까. 아 오케이 밥 먹으러 네. 가죠. 네. 지금 분위기 어때요? 해보니까 편하죠? 너무 재밌어요. 네, 저는 좋아요. 일단 맛 좀 봐요. 아 네. 지금 잘 먹겠습니다. 조금 익었으니까. 쇼미 요즘에 그럼 맞아 프로듀서 하고 있잖아요. 네. 누구랑 해요 심사 같은 팀? 버벌진토랑. 아 진태 형. 기리보이 형이랑. 아 리보이. 기리보이는 정말 기리 기리 기억 대리. 아 존나 재수 없어. 아 씨. 존나 짜증 나. 저거 진짜. 샀다 할래? 래퍼분들이 가사에 영어를 많이 해. 많은 분들은 래퍼들이 다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아. 근데 영어 못하거든. 그래요? 구글 음원 연기 돌려가지고 하더라고 애들 다. 아, 몇 명은? 아 맞아요. 몇 명은? 아니 그건 뭐야? 입국 심사 카드에 그 저기 성별 섹스라고 써져 있는데 영 적었다는 거 영? 노라고. 네? 네? 거기 노라고 적었다 그러던데. 아 루머입니다. 아 루머? 루머죠? 남자 이렇게 잘 썼습니다. 아 근데 네. 탤런트를 뭐 많이 모았다면서요? 탤런트 행사할 때 이제 많이 있으면 플렉스도 할 수 있고
달란트 플렉스 이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달란트 플렉스. 네, 아. 이것도 달란트로 산 건가요? 아 이거 다 달란트로 샀습니다. 아 달란트. 이런 거 다. 티 얼마예요? 4달란트. 4달란트. 아 진짜? 아 이거 야치구만. 업장에 여자친구를 불렀어. 나도 그럼 와이프 부르지. 와이프 나도 와서 함께 하라 그러지. 아침에 꽁보리밥 먹고 나왔는데. 아 참. 섭섭하네. 아, 에휴 일단. 유일한 취미가 뭐예요? 일단 여행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가요. 게임. 해외? 네, 해외. 게임 뭐예요? 배틀그라운드. 응? 아. 배틀그라운드 할 때 네. 그 루머죠? 2킬, 3킬 하고 그러면 교회 가가지고 회개한다고. 사람 죽였다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루머예요? 루머? 아, 루머. 아, 루머죠. 네, 루머. 아, 루머지, 네. 맞아. 배그를 정말 몰입감 있게 하려고 팀빤스 입고 시작한다던데. 아, 맞아요. 신발 다 벗고, 네. 신발 다 벗고 보통 벗고 힘빤스 입고 시작한다. 좀 꾸며야겠다 해서 선글라스 하나 정도 낍니다. 허공에 주먹질 몇 번 하고 시작한다는데 이러고 먼저 하고 미션! 개처럼 드시네. 어우, 시간 지나지 않았나? 아니야, 아니야. 안 지났나? 경호는 왜 있는데? 못 도망가게 있는 거예요? 게스트들 몇 번 잡혔어, 슈퍼비도? 세 명 맞았어요. 누구였지? 슈퍼비 매니저 맞았잖아. 저 덩치 형한테. 아니, 최종 뭐예요, 목표가? 이번 연도는? 전 제 앨범이 명반으로 평가받고 싶은 거죠. 인정받고 싶은 거죠. 명반이 되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단명하면 돼, 일찍 죽으면 돼. 근데 저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고 싶어서. 아, 밥 딜런처럼? 밥 딜런이... 노킹 온 헤븐스도 부르는 대부업 아니야? 왜 대부업이야? 밥 딜런? 빠빠이. 진짜 다 단명했더라고 잘된 사람들. 그럼. 그래서 더 평가받는 걸 수도 있어. 음악적인 성과를 좀 업그레이드 됐다는 걸 좀 많이 보여주고 싶고. 다음에 제 거 그 농봉기에 저 피처링 해주면 안 돼요? 농봉기요? 농봉기 랩 있어. 들려주세요. 먹으면서 즐겨요. 네. 와이 이건 디노 쇼야. 아침 6시에 일어나 소밥 줘, 개밥 줘, 할머니 밥 차려들어, 깨밭에 가서 깨 털어, 비 오면 고추 걷어, 해 떨어지면 자빠져 자. 아침 6시에 일어나 개밥 줘, 소밥 줘, 할머니 밥 차려들어, 깨밭에 가서 깨 털어, 비 오면 고추 걷어, 해 떨어지면 자빠져 자. 돈 있으면 뽕 따서 먹어. 털어, 깨 털어, 털어, 고추 걷어. 농번기 쌍. 어때요? 농번기 송. 와. 할머니 밥 차려. 아 이거 할 때 표정이 너무 웃겨. 깨밭에 가서 깨털어. 비 오면 고추 걷어. 해 떨어지면 자빠져 자. 농사일에 그냥 어디 한 곳만 보고 해요. 네. 이거를. 감자만 보고 하는 거지.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곳만 보고. 개밥 줘. 수밥 줘. 토크쇼에 기승전결이 있죠. 빠질 수 없는 결 부분을 맡고 있는 눈물의 집착이 시간입니다. 비와 씨는 살면서 언제 슬펐나요? 아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릴 때 친구 두 명이 있었어요. 원래 셋이서 항상 떠들고 쉬는 시간 되면 셋이 모여가지고 막 떠들고 그 뒷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어느 순간 저한테 말을 안 거는 거예요. 둘이? 여자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난 여자친구도 없는데 둘이서 웃고 떠들고 뭔가 그래도 공유를 같이 뭐예요 이거? 아니 계속 얘기하세요. 신경 쓰지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있었기 때문에. 비와씨가 얼굴로 몰아주기를 한 거예요? 약간 그런 거 같아. 그런 느낌? 그런... 세상도 무심하시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걔네들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들 여자친구 있다고 그러니까, 자랑하는 맞아, 느낌일 맞아. 것 같아서 네. 둘이 얘기한 거라고. 그럼 그 친구들이랑은 연락하고 잘 지내죠? 네네. 어.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시잼이에요. 아 시잼이! 아 제 인생에서 좀 빠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다른 한 명 혹시 그 친구 아니에요? 그 랩하는 친구 아니었어요? 노잼이랑 시잼이겠지 뭐. 잼잼이들. 그러면은 약간 음악적인 슬럼프 이런 거 있었나요? 아 네. 작년 재작년 이제 1집 만들 때 쇼미더머니 5 끝나고 제 환경이 너무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BY 하면 forever, day. 아 이것만 이제 묶어버렸구나 생각을 하고 그것만 듣고 그것만 계속 들으니까 이제 BY 랩은 질린다. BY 랩은 똑같다. 제 앨범을 안 들어본 사람들한테는 이게 또 정답이 돼버린 거죠. 그런 글을 올린 사람들한테 앞으로 리얼만 지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리얼? 네. 그럼 뭐가 돼요? 지린다. 지리는 랩을 보여줘야죠. 지리는 랩을... 한글 다시 시작했어? 요즘에 다시 붙여놨잖아요. 냉장고 옆에 붙여놨어. 그러니까. 자석 많이 붙어있어? 니들은 나한테 질리는 랩이라고 했지. 난 여기서 리얼을 뺐지. 지금부터 잘 들어. 지리는 랩이야. 그리고 난 심지어 빤스에 두 번 지렸지.
아, 그러면 그거를 이번 앨범을 깨야죠. 그래서 이번 앨범에서 사실 BY한테 쓰여졌던 모든 것이 다 깨집니다. 음반 나오면 한 두 장 줘요? 네, 드릴게요. 나 진짜 내가 좋아하는 래퍼 중에 BY씨 15손가락 안에 있어. 15손가락. 아, 노래 한번 들려드릴까? 네, 아, 들려주세요. 비약하거나 이런 의도는 없습니다. 세. 한번 노래가 부자고. 한번 노래가 부자고. Yesterday. 왜 입을 그거 바로 yesterday. 징계만 같았었지 우리들. 아내 동전 yesterday. 내 그때였다. 거짓말쟁이. 정말 좋아요. 와, 빅팬이요, 빅팬. 원래 여기서 나와. 랩은 여기서 하는 근육으로 거야. 랩은 몸으로 하는 거야, 랩은. 근육으로 하시는 거. 비와이씨의 최종 꿈은 뭐예요? 저는 이 음악으로 한국을 알리는 거예요. 방탄이 많이 알리고 있는데? 네. 저도 이제. 그러면 외국 한국... 진출하는 거예요? 지금 도끼씨가 미국 가 있고. 네. 비와이씨는 그럼 뭐 세네갈 이런 쪽 가면 되겠네요. 저 베트남이랑. 아, 베트남. 어! 베트남 네. 가면 되겠네. 어, 저, 가면 되겠네. 저 보이드 까빵. 그쪽 또 공부 많이 했으니까.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음악으로 한국을 알린다는 거는 진짜 가장 많이 알리는 아티스트로 죽고 싶어요. 그게 국위선양인 거예요. 저 진짜로 그게. 미국 친구들한테 들려줬어요.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놀래더라고요. 와우, 리얼리? 근데 이게 왜 놀랄 일이냐. 우리 이렇게 잘하는 사람 많고. 이게 우리가 컴플렉스일 수도 있더라고. 근데 외국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들을 수 있게끔의 네트워크를 안 만들었잖아.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그거 거기서 할 말 없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병용이 되길 바래. 네. 난 분명히 될 거라고 봐.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무조건이라고 봅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비아 씨 이렇게? 고민들이 다 날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저한테. 숨 가식이구만. 고민이 어디서 날아갔어? 어디? 아, 지금 이 순간은 잡아와 잠자리채로. 저쪽에 있지 않나? 그래? 아, 국내 최초 구제적 길방 토크쇼 게릴라 데이트. 다음 주는 더 괴이한 스타일을 모시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게릴라 데이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단독 콘서트 계획이 있다면서? 9월 7일? 구 악솔. 악솔? 갈란트로도 입장이 돼요? 아, 다. 우리는 이거 가자. 그날 게릴라 데이트도 오세요. 그 초대권을 해주지 마시고 우리는 그 초대권을 돈을 주고 살게요. 그럴 필요 없으신가? 그것도 티켓이야, 그것도. 아, 그러니까 표를 인터파크 들어가 살아니까. 아, 티켓팅이 힘드니까 그러지. 막 2분 안에 매진. 가래, 그럼 가지 마. 그럼 집에 컴퓨터도 알라딘 쓰는데 옛날 거. 나 스탠 명찰이나 하나 줘요. 카텐 옆으로 이렇게. 오케이. 농번기 한번 해보면 안 되냐 거기서? 피해 주는 거. 개밥 줘, 소밥 줘. 아침 6시에 일어나. 개밥 줘, 소밥 줘. 할머니 밥 차려들어. 깨밭에 가서 깨 털어. 비 오면 고추 걷어. 전문이 너무 좋아. 비 오면 고추 걷어가 너무 웃겨. 여유 돈 있을 때 뽕 따 사 먹어.